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거는 흰 강낭콩이고요. 제가 한 4시간 정도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드셔보시고요. 약간 부드럽게 익었다 싶으면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이거는 병아리콩입니다. 서너식은 불렸거든요. 푹 삶아보겠습니다. 푹 삶아주고요. 이거는 렌틸콩이거든요. 자, 이거는 안 불렸습니다. 잘 익으니까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삶아볼게요. 전체적으로 콩은 이렇게 부드럽게 삶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낮춰준 다음에는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셔도 돼요. 렌틸콩은요, 불리지 않아도 한 15분만 삶으면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이렇게 삶으시면 되고요. 한 20분 삶으면 약간 폭신폭신한 콩이 됩니다. 이렇게 삶는 시간은 드셔보시고 아주 부드럽게 익어야 됩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올리브유고요. 이게 소주잔 50ml짜리로 하나 반 넣겠습니다. 식초를 3:1로 섞겠습니다. 식초 반입니다. 후춧가루 약간 넣고요. 자, 소금은 이렇게 반 스푼 넣겠습니다. 5g입니다. 이거를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뽀얗게요. 약간 크리미한 색깔이 될 때까지 흔들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걸 이렇게 양파 지금 여기 작은 거 반 개거든요. 양파에다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드실 만큼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뒀다가 또 쓰시면 돼요. 자, 옥수수는 콩은 아니지만 또 옥수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모둠 샐러드가 되고요. 콥 샐러드가 됩니다. 흰 강낭콩이고요. 이것도 좀 껍질이 터질 정도로 부드럽게 삶아주시면 좋습니다. 병아리콩, 이거는 강낭콩 통조림이고요. 모든 콩을 다 삶김 드시면 이렇게 통조림을 조금 활용하셔도 됩니다. 완두콩 통조림이고요. 완두콩이 나올 때는 또 직접 또 생콩을 삶으시면 또 좋습니다. 이렇게 콩 좋아하시면 이런 식으로요, 콩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이게 다이어트에도 진짜 좋습니다. 제가 해본 다이어트 중에는 콩 다이어트가 가장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배는 부르면서 살은 빠지더라고요. 콩 샐러드인 콥 샐러드가 다 됐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실 때 저녁으로 이렇게 한 끼 드시는 거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이제 소스는 이렇게 따로 곁들여 내시면 돼요. 그래서 덜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남은 콩은 이렇게 섞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덮어서 통 같은 데 담아서 냉장고 넣어 두셨다가요, 필요한 만큼 또 덜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남은 거를 섞어 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섞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샐러드 소스는 병에 담아 놓고 드실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서 조금씩 부어서 드시면 돼요. 양파가 한 번씩 씹히면서 저는 이렇게 콩 샐러드는 이제 개인적으로 콩이 좀 부드러운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통조림도 이렇게 섞는 걸 좋아하거든요. 통조림 콩이 좀 많이 부드러워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스 만드실 때 이렇게 꿀 같은 거 넣어서 좀 아주 달콤하게 하셔도 맛있거든요. 그냥 맛있게 드시려면 꿀 소스를 한번 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